오늘은 미국의 일반 선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일반 선거 제도, 일반 선거 제도라고 해도 그냥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의 선거에 국한이 됩니다. 왜냐고 할 것이면 각 주는 주별로 또다그 선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그것은 한 주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다 생략해 버리고 그냥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은 어떻게 선거를 하느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임기가 4년입니다. 두번 이상은 할 수가 없지만은 한꺼번에 또 4년 이상도 4년 하면 임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상원 의원은 각 주에서 두 사람씩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임기는 6년입니다. 한번 당선되면 6년 동안 상원 의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을 어떻게 선거하느냐고 하는 것이 또 복잡하게 됩니다. 상원 의원은 그러니까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6년인데 6년마다 다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하는데 2년마다 선거를 할때 3분의 1만 교체를 합니다. 3분의 1은 나가고 3분의 1을 또새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2년 후에 그러니까 4년 후죠. 4년 후에는 또 3분의 1이 나가고 또 3분의 1을 받아들입니다. 그다음 6년째에는 또 3분의 1이 나가고 또 3분의 1이 들어옵니다. 제가 고향이 경주인데 경주에 YMCA가 있습니다. YMCA 처음 생길 때가 제가 고등학교 학생인데 그 발기인회에서 경주 YMCA의 회칙 초안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 제가 경주 YMCA 회칙을 초안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으면 좀그 고등학교 학생이 무슨 YMCA 창립총회 발기인회에서 회칙 초안 책임까지 맡고 나중에 이사까지 되고 그렇게 했느냐 그 믿어지지가 않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때에는 국민학교 들어가는 것도 입학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월사금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는데 돈이 없으면 국민학교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하지를 않고 소학교라고 했는데 소학교가 나중에는 중학 소학교가 국민학교 됐죠. 국민학교 소학교 그렇죠. 소학교 국민학교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특별히 경주는 제 고향이 경주인데 경주는 완고한 도시가 돼서 우리가 소학교 들어갈 때는 여자 소학교, 남자 소학교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입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남자 여자 한 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소학교만 졸업해도 면석이로 취직하고 또 기차역에 가면은 그 이제 표 파는 일 그런 것도 맡아서 하고 그랬습니다. 소학교 다닐 때는 반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 겨울 한겨울에도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소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 긴 바지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벌써 거리에 나가면 어른 대접을 받습니다. 요사이는 중학교 1학년도 어린 아이로 취급이 되지만은 그때는 중학교 1학년도 이제 그 어른 취급을 받고 중학생이라고 하면 상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중학교 5년제 하다가 4년제가 됐는데 중학교만 졸업해도 군청에 과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던 시대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YMCA 창립 발기인회에서 회칙 조안을 했다고 해서 특별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필라델피아에서는 제가 그냥 목사 중에서도 그냥 단체 생활 별로 좋아하지 않고 무슨 목사회나 또는 뭐 교회 협의회 같은 데도 활약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주에 있을 때는 YMCA 이사도 했고 또 제가 기독학생회를 창립해서 오랫동안 회장도 했고 경상북도 연합회 부회장도 했고 또 6.25 때는 국방부에서 학도용대 경주지대대장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경주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학도의용대 대장 노릇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미국에 와서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러한 일도 못하게 됐고 이제 은퇴한 후에라도 조금 그런 일을 하려고 했지만은 이제 은퇴한 후에는 시력이 다 떨어져서 이제 그 운전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못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여담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이제 회칙을 만들 때 이사를 아홉 사람으로 했는데 그 아홉 사람을 세 등분해가지고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각 클래스에 이사가 세 사람씩 해가지고 셋을 합하니까 세 클래스 합하니까 9명이 됐는데 그래 클래스 1 이사는 임기를 1년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2 의사 세 사람은 임기를 2년으로 했습니다. 클래스 3의 이사 3명은 임기 3년입니다. 이거는 창립총회 당시에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사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창립총회를 할 때 아홉 사람이 이제 이사가 됐는데 그 다음 해에는 1년짜리의 이사는 다 그만두고 나갑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다음 해 그 총회에서 또 새 이사를 세 사람을 뽑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임기가 또 3년입니다. 그 다음 해에 가면은 2년짜리 이사가 세 사람이 그만둡니다. 그것도 세 사람 이사가 또 새로운 이사 세 사람을 또 뽑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가가지고는 3년짜리 이사 세 사람이 그만두고 새 이사 세 사람을 또 뽑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대로 굴러나갑니다.
이사 임기 3년이 돼서 매년 세 사람씩 나가고 세 사람 새로 뽑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성, 이사회의 계속성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아홉 사람이 다 나가버리고 아홉 사람을 새 이사 아홉 사람을 뽑아 놓으면은 이 사람들은 그 이사 YMCA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그 운영하는 데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씩만 교대를 하면 여섯 사람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계속성이 편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상원 의원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1 상원 의원은 34명, 클래스 2 상원 의원은 34명, 전체가 100명이기 때문에 클래스 3는 할 수 없이 34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분의 1씩 매 2년마다 매 2년마다 3분의 1이 나가고 또 3분의 1을 또 새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인데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다 나갑니다. 한꺼번에 다 나가고 한꺼번에 또 다 새로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금년이 2016년 아닙니까? 2016년인데 금년이 대통령 선거하는 해죠. 그런데 지나간 선거는 2012년에 있었습니다. 그래 2012년에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11월 중에 선거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매년 11월 달에 선거일이 있습니다. 이 선거일에는 연방정부에서 일할 사람들 또 주정부에서 일할 사람들 또는 지방정부에서 일할 사람들 시 같은 데서 일한 사람들을 다 뽑습니다. 그래서 선거일은 매년 있지만은 대통령 선거는 매 4년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를 presidential year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012년이 presidential year고 또 2016년이 presidential year입니다. 그런데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인데 6년인데 매 2년마다 3분의 1이 나가고 3분의 1을 새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33명이 클래스 1, 33명이 나가고 또 33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매 2년마다니까 그러니까 2013년은 뛰고 그냥 2014년에 또 3분의 1이 33명이 나가고 33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16년 그러니까 작년 2015년엔 그냥 뛰어버리고 금년에 이제 2016년에 34명이 나가고 34명을 새로 뽑습니다. 그런데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매 2년마다 하원 의원 전부가 다 나가고
하원 의원 전부를 다시 뽑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하원 의원 전부가 다 나가고 하원 의원 전부를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은 그냥 뛰어넘고 2014년에 또 그렇게 하고 2015년 뛰어넘고 2016년에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은 프레지덴셜 이어 아닙니까? 프레지덴셜 이어인데 그러니까 2012년에는 대통령도 뽑고 참의원 아니 상원의원 33명도 뽑고 또 하원의원도 전체 다 뽑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걸 off year라고 합니다. OFF year, off year. 아무것도 안 하는 해라. 아무것도 안 하지만은 그러나 각주 정부의 각주 정부에서 일할 사람 또는 시청 같은 데서 일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일에는 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는 사실 각주 지사 11명을 뽑았고 11개 주에서 지사를 뽑았고 2013년에는 2개 주에서 지사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프이어에도 이렇게 지방선거는 그대로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 선거는 없지만은 지방선거는 그냥 있었습니다. 오프이어에도. 그 2014년은 대통령 선거는 없지만은 상원 의원 33명 선출을 했습니다. 33명 상원 의원이 나가고 또 새로 33명을 또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 전원이 다 나가고 하원 의원 전체를 다시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4년 같은 해를 미드텀 이어라고 그럽니다. 미드텀 이어. 그러니까 212년하고 216년하고 그 중간이니까 중간 텀, 미드 텀 이어. 그 215년에는 또 오프 이어가 됩니다. 대통령 선거도 없고 국회의원 선거도 없고 그러나 3개 주에서 지사를 뽑았습니다. 2014년에는 36주에서 지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2016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상원의원 34명이 나가고 또 34명을 다시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전원이 하원의원 전원이 다 나가고 하원의원 전원을 다시 뽑습니다. Excuse me. 그리고 11개 주에서 또 지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2016년은 또 프레지덴셜 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